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네. 전쟁도 없고 지진도 그나마 많이 안 나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내일 모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가 1년이 된다고 하는데 24일? 네. 다들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나면 한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하고 모 인사는 러시아 ETF도 사고 네. 뭐 그랬던 아주 네.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 뭐 거기 미국 CIA인가도 뭐 한 달 이내에 끝난다 그랬나? 뭐 그렇게 다 짐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일주일 만에 끝난다는 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 러시아 ETF도 그래서 거래 정지도 됐고 그런 상황이 지금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요즘 슬슬 나오는 얘기가 네. 1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러시아가 대공습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좀 이 시점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우리 삶도 엄청 많이 바꿔놨잖아요. 1년 사이에 뭐 에너지라든지 뭐 어떤 글로벌 무역 질서라든지 이런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언제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될지 사실 우리 생활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딥하게 한번 볼까 아주 유익한 걸 준비했죠. 또 러시아 ETF 투자하신 분들도 관심 네. 투자하신 분 많이 없던데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예. 자 잠시 후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한국 국방연구원의 두진호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 분 나오셨는데 그때는 네. 옆에 계셨던 장군님의 귀에 눌려가지고 우리 두 연구원님의 충분한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선배님이라고 네. 조금 배려해 주신 거죠. 귀에 눌린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던 겁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장군님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가셨는데 오늘은 네. 두 연구원님을 별도로 모셔서 또 러시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요즘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하던데 일단 뭐 바로 여쭤보죠. 지금 전쟁이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초반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전시 상황이 좀 약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어떻게 달라졌다고 봐야 돼요? 네,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364일이 됐고요. 예. 키이우는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예. 모스크바는 11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계 기간이 이제 걷어지고 있는 것이죠. 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계 기간 때문에 일부분 전선이 교착이 되었었는데 네. 이제는 또 충계로 가면서 일부 대공세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해봅니다. 예. 우크라이나 생각보다 선전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2위의 강국이고 또 핵 부자라고 하죠. 6,500기 네.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재래식 무기, 비대칭 무기 포함해가지고 예. 엄청난 군사력 강국을 대상으로 해서 예. 잘 버티고 잘 선전해왔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러시아에 뺏겼던 영토의 최소 40% 이상을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얻고 있고요. 이런 네. 어떤 군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뺏긴 영토를 계속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의지들이 매우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네. 당초에는 단순하게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뭐 영토 방어 이 정도 수준의 전쟁 목표였다면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빼앗겼던 크림 공화국 그리고 예. 세바스토폴 시를 포함한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4개 지역을 포함해서 1인치까지 정말 영끌해가지고 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영토적 완전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전쟁 목표를 제시를 하고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렇죠. 다 가져오겠다 다시 네. 그래서 크림 공화국 크림 지역으로의 진입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사전에는 사실 예전에는 미국이 부담스러워서 네. 우크라이나가 크림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이렇게 좀 주저하고 우회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의사를 표명했던 것인데 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바로 이 크림 지역 진출을 진입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잘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태도가 네. 변화가 되면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연구위원님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는 건데 러시아가 좀 못한 게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뭐 예를 들면 사람 그 서방 국가에서 이제 무기도 공급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는 게 전세에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러시아가 잘 못 싸우는 것, 졸전,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가 잘 선전하는 것. 둘 다. 우크라이나가 잘 선전할 수 있도록 서방 30개국 이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무기 지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예. 사실은 이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중에서 좀 더 러시아가 졸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 30개국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꼭 하나를 집어서 러시아가 못 싸우고 있다. 네.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 잘 못 싸웠는데 지금은 잘 싸우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 두 연구위원님이 러시아가 초반에 완전 소위 헛발질 많이 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죠. 뭐 너무 전선을 넓혀가지고 자기들도 그냥 한 방에 들어가면 한 번에 싹 끝날 줄 알았는데 기후 점령하고 끝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전략적인 실패도 있었고 뭐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런 반성이 있고 그래서 러시아의 장군도 좀 바뀌고 그렇죠. 러시아도 뭔가 좀 전세를 다시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네네. 러시아도 이제 뭐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슬라이드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개전 2일차만 해도 굉장히 넓은 지역의 전선들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고 저게 처음에 왼쪽에 네, 처음에 제가 마우스를 예. 좀 쓰겠습니다. 예. 그랬던 것이 한 달 뒤에도 더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된 상태죠. 위에는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한 거고 그렇죠. 빨간 선이 빨간 이런 색깔들이 바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예. 되겠는데 1500km 정도의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전선이 지금은 800km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것이 초전에 과도하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에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네.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투력을 고착 혹은 견제시켜서 전투력을 단시간 내에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네. 결국은 패착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는 이 전쟁을 처음부터 단기 속도전으로 규정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럼 왜 단기 속도전으로 예. 규정을 했을까? 예. 이것도 사실은 과거에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 끝나자마자 네. 크림 지역에 러시아군이 들어갑니다. 네. 사실 뭐 한 달도 아니에요. 몇 주 만에 이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를 거의 평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 어떤 격렬한 전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냥 무혈입성 비슷하게 러시아군이 진입을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그냥 총기를 내려놓고 러시아군으로 사상을 전향을 한다거나 예. 또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부에 발포 권한을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당시 지휘부는 무정부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크림 지역 자체가 지리적으로 러시아계가 60% 이상이 거주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러시아에게 친화적인 곳이죠.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이번에 특별군사작전을 하게 되면 네. 그때 당시와 유사한 현이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정부 판단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저항해 물론 뭐 저희는 우크라이나가 뭐 잘 싸워주는 게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그때 크림반도 때는 너무 무기력하게 네. 그냥 훅 무너졌다가 왜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잘 싸우게 됐을까요? 사실 저도 고해성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다 좀 깊은 연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2014년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그들의 영토죠.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를 침탈당하고 나서 사실 와신상담을 했던 겁니다. 그 와신상담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헌법을 바꿔서 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2019년에 초당적인 여와 야의 협의를 거쳐서 헌법을 수정을 하는데 네. 그 헌법에 들어간 헌법 조항 내용이 결론적으로 러시아 손절을 하고 이제는 유럽 정체성 대서양주의로 불가역적인 전환을 해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아, 한번 당해본 다음에. 예.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바꾸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나 유럽연합에 대해서 확실한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보였고 네. 네. 그러고 나서 2021년 9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예. 과거 2008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맺었던 전략적 협력에 관한 파트너십 차터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처럼 어떤 확장 억제와 같은 이런 방위 공약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 이러한 그간의 끈질긴 우크라이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합의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8, 9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정말 구소련의 그런 정서적인 네. 물리적인 어떤 군 구조라든지 무기 체계와 정말 손절을 하고 미군이나 나토와 유사한 네. 그런 군 구조 무기 체계로 전방위적인 국방 개혁을 추진을 해왔던 것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미군이나 나토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대비해서 예. 맞춤형 전쟁 계획을 그리고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세게 있었죠? 당한 다음에 준비하고 아, 러시아 있었죠? 놈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 예. 이제 우리는 미국이랑 친해져서 러시아 애들이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민족적 자각의식, 아. 러시아에 대한 혐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강력한 현실 자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 러시아는 위협 세력이고 정말 언제라도 전면적으로 침공해 올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실제 그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응할 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러시아 버리고 유럽 연합 가입하고 결정적으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근데 두 연구원님, 그 네. 그래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뭐냐면 그 우리 장순원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초반에도 그런 각성이 있었어요. 그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인도 하고 협력도 하고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무기 체계도 바꾸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미국도 아 이건 뭐 사실 오래 못 버틸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잘 안다면 야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됐을 텐데 미국의 내에서도 이 전쟁은 올해 우크라이나가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그때는 그럼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죠. 예. 아무리 2021년 9월 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예. 과거 2008년에 맺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비록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위 공약을 제공해 줄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실제 뭐 침공 위협이 나오고 실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미국 정보기관부터 네.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최장 저항 시간을 한 달 이내로 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연구위원님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또 이 또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예, 이런저런 이유로 예. 조기에 함락되고 젤렌스키 정권이 축출될 것이다. 이렇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잖아. 건데 실제 이제 모든 네. 뭐 전문가들을 포함한 언론, 뭐 예. 전부 다 서방들이 그렇게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네. 나름대로 민족적 자각의식, 러시아에 대한 혐오의식을 바탕으로 네.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미국과 나토와 어떤 연합 연습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하지 않은 저는 작전 계획이라고 보는데 예. 정말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지에 대한 이런 기동 계획부터 잘 판단을 했고 그에 맞게끔 무기 체계들도 잘 선정이 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정말 초격차 과학 군사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쓰지 않았던 그 드론이라든지 자폭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군은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생각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 정지로 똘똘 뭉쳤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네. 어떤 이 전황이
러시아에게 전장 주도권이 개전 초기에 가지 않고 예.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국민들이 굴복하지 않고 결사항전 의지로 뭉치고 지금까지는 동과서로 드니프로강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국론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단시간 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동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잘 싸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좀 약봤구나. 이제 우리도 정신 차렸어. 우크라이나는 만만한 상태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대적인 공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진짜 정신 차리고 야 우리 러시아를 물러보냐 하면서 세게 만약에 나간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1번 진짜로 대대적 공습이 있을 것이냐도 궁금하고 대대적 공습이 있었을 때 그럼 러시아가 지금처럼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도 궁금합니다. 복합적 질문을 주셨는데요. 슬라이드 네.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춘계 대공세에 대한 뭐 국제사회의 우려 그리고 언론들의 그런 분석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좀 종합을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빨간색은 러시아고요. 파란색은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네. 먼저 우크라이나의 북쪽 지역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러시아군이 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이 벨라루스 지역에 들어가서 러시아 벨라루스 양국 간의 네, 예. 연합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또 한 가지는 루카셴코 대통령, 벨라루스 대통령이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잘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15만 명의 지역 방위군을 창설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시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설되어 있는데 네. 위쪽에서도 네. 공격하겠다 이거죠, 벨라루스. 지금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태도는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튼튼하게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러시아가 이 북부 축선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네.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돈바스 일대에 지금 러시아군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력과 장비가. 예. 사실은 러시아가 의도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돈바스에 집중해서 최소 1, 2개월 내에 이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을 하겠다는 의도 같아요. 예. 그러려면 이 북쪽에서 기만 작전을 해줌으로써 아하.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관심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기만 작전입니다. 기만 작전. 그것을 위쪽에서 하면 그렇죠. 병력 분산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수미 지역 그리고 체르니우 고우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일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지역 일대에 대규모 지뢰지대를 지금 구축을 하면서 대비태세를 마찬가지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쪽 지역을 통해서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군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그럼 돈바스 일대에 병력과 장비를 집결해서 러시아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네. 전 전선에 걸쳐서 개전 초기 때처럼 러시아군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만 작전을 하는 가운데 충분히 여건을 만들고 네. 이 동부 지역 돈바스에 집중을 함으로써 네. 최소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내에 돈바스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완벽하게 점령을 하자 예. 해서 푸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 특별 군사작전 지역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함으로써 이제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에 예. 대대적으로 승리를 자축하면서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면서 국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1년 그러니까 전쟁 1년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 전승 기념일 때 워낙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전쟁의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바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2014년에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가 분리주의 내전으로 원래 돈바스 지역의 3분의 1 되는 지역을 우크라이나의 반정부군이 점령을 했던 것인데 네. 사실 지금까지도 내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그리고 반정부군 이 반정부군을 사실 러시아군이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동안 뭐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반정부군을 도우면서 사실 과거에 8, 9년 동안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여태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한 지역인데 예. 러시아는 이 지역에 집중을 함으로써 말씀드렸던 대로
성과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워낙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바스 지역을 완전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피해 또한 막대할 거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평화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춘계 대공세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서 평화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하신 춘계 대공세는 그 개전 초기처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그렇죠. 그 돈바스 지역에 집중된 공세의 수위가 높아진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5월 그 승전 기념일을 맞춰서 대공습을 합니까? 왜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뭐 하여튼 대공습을 만약에 한다면 뭔가 기점을 잡겠죠. 근데 기점을 잡는 게 만약에 전쟁이라면 야 예상도 못한 시간에 공격을 해야지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1년이면 1년 뭐 승전 기념일은 5월 뭐 3일? 5월 9일이요. 5월 9일? 5월 네. 9일이면 9일. 왜 그런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합니까?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하게 체제 전환에 네. 지금 덜 된 느낌을 받는데요. 예. 어제도 국정연설을 통해서 보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 국정연설 모습과는 좀 다른 어떤 여전히 선전 선동 예. 진실이 조금 가려진 진실을 포장하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북한이 건군절이라든지 뭐 태양절 예.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특정 일을 기념하는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날 기념일을 몇 개 꼽으라고 그러면 바로 예. 5월 9일 전승절이죠. 그것이 지난 1945년 5월에 나치를 물리쳤던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오늘날 러시아 연방을 있게 만들어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을 목표를 들여다보면 예. 네오 나치 세력으로부터 돈바스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을 해방시키겠다. 예. 나치 세력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5월 9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5월 9일 날은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전쟁을 막 지지부진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돈바스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처음에 저희가 뭐 개전되기 전에 예상했던 그 돈바스 지역이 어떤 통제권 확보라고 이제 좀 축소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쟁 목표가 인위적으로 저는 축소가 됐다고 봅니다. 원래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네. 1500km가 넘는 전선을 처음부터 네. 유지를 했고 네. 잘 되면 뭐 그 지역을 점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실제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점령했던 뭐 하르키우라든지 수미, 예. 수미, 하르키우, 도네츠크, 루한스크, 도네츠크, 뭐 자포리자, 헤르손 쭉 연결하다 보면은 과거에 18세기 러시아 제국이 점령했던 노보러시아라고 하는 그 벨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영토적 야욕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고 푸틴 예. 대통령도 여러 계기에 이 지역은 러시아 영토고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의 민족을 상대로. 하나의 민족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이런 일부 역사적 왜곡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의도했던 목표를 네. 달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점령 지역이 쪼그라든 것입니다. 그럼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1년이 되는 내일 모레 얘는 큰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앞으로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대공습의 가능성이 높을 거다. 5월 9일을 큰 군사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 그 전에 지금부터 역사는 지금부터 4월 때까지 4월까지 어. 우리 또 군대는 예행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행사를 하려면 최소 한 달을 준비를 하는데 예. 그러면 또 병력들이 나와서 예. 그 과거에 군생활 하실 때 뭐 분열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 행사 준비도 하려면은 최소 시간이 2주 이상 필요할 텐데 그런 시간 고려한다면 네. 최소 4월 중순 말까지는 돈바스를 완전하게 점령을 해야 정말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군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영이 이걸 위해서 지난 1월 12일 날 또 러시아 국방부가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네. 그 결심이 뭐냐면 우리의 합참 의장에 해당되는 총참모장 그 예. 유명한 게라시모프 지상군 대장을 네. 특별 군사작전에 총사령관에 앉힌 겁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게라시모프 현재의 총참모장 겸 특별군사작전의 총사령관을 네.
임명했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겁니까? 예. 현존하는 러시아군 장교 중에 가장 선임자고 예. 최고 군령권자 50년 이상 5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한 네. 게라시모프 장군에게 일종의 특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4월 말까지 돈바스 완전 점령해와 같은 명령을 하달한 것이죠. 이거 안 되면 게라시모프 전임자가 그랬던 것처럼 수로비킨 지금 특별 군사작전 부사령관 예. 그 전임자 드보르니코프 지상군 대장 해임하자. 게라시모프 지상군 대장에게 해임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전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이분 나이가 1957년생이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많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작전에서 실패하면 사실상 이제 군문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과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 야전 경험, 또 총참모부에서의 오랜 경험, 뭐 시리아 내전, 그리고 심지어 2014년에 러시아 군이 이 크림을 병합할 당시 실질적인 행동대장, 당시의 총참모장 게라시모프를 내세워서 이제 독이 든 성배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푸틴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푸틴이 군의 푸틴인 거네요. 그렇죠. 본인의 이제 복심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거기 임명했던 거는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극단의 조치다 이렇게 극단의 조치다. 그 지난번에도 살짝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거의 뭐 3년째 대통령을 네. 직업으로 갖고 있고요. 예. 쇼이구 국방장관도 2012년에 임명되고 해수로 12년째 장관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마찬가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참모장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특정 직에 지휘관 참모직을 역임을 하는 것이죠. 예. 쉽게 사람을 안 바꿉니다. 어지간한 사건 사고가 있어도 그냥 신뢰하고 끝까지 이렇게 신뢰를 보내주는데 네. 지금 특별군사작전 총사령관들의 임기가 평균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건 푸틴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예. 성과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예. 그냥 3개월 단위로 계속 이렇게 바꿔보는 거고요. 갈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얘도 써보고 쟤도 써보고. 그만큼 어떤 요망하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고 예. 군사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 인식이 예.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특별군사작전 총사령관에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그 사람이 오면 확실히 달라질까요? 러시아는 최소한 달라지기를 바라겠죠. 네. 실제 일부 좀 변화는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병력 위주의 이런 재래식 전쟁을 해왔다면 예. 게라시모프 지상군 대장이 임명되기 전후부터는 이제 병력을 좀 아끼고 뭐 탄도탄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또 탄도탄 재고량이 줄어드니까 예. 자폭 드론을 이제 막 샤이드-136과 같은 이런 자폭 드론을 섞어 쓰면서 고정밀 타격 위주로 가면서 병력은 아끼고 예.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격 효과는 늘리고 그러면서 어떤 병력들에 대한 훈련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작년 9월에 동원된 이런 동원 예비군들에 대해서 동원 태세를 잘 갖춰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 결국 이런 모든 점들을 연결해보면 결국 충계 대공세를 위해서 일종의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본인들의 이제 자원을 많이 이제 거기다 쏟아 부어서 더 이상 어떤 이제 큰 규모의 공세를 할 수 없다,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은? 지금 뭘 물어봤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 잘 버틸 수 있느냐? 잘 버틸 수 있느냐? 지금까지 예. 피해가 예. 상당했고 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라든지. 네. 그 어떤 유도 미사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고정밀 어떤 부품들이 러시아에 들어오지 않는데 전쟁을 예.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뭐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전쟁의 파장이라고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각 어떤 피해 현황들을 조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4만 명 정도 우크라이나는 사망했다고 하는데 좀 과장된 수치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 14만 명 정도의 전사상자가 발생했고.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옛날에 무슨 살수대첩하면 뭐 30만 명을 뭐 수장시켰다 그러는데
그런 정도 약간 과장이 좀 들어간 거죠. 영국에서는 또 네. 5, 6만 명 정도가 네. 사망이 됐다라고 이렇게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예. 진실은 알기 서로, 어렵습니다. 서로 모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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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같은 경우도 거의 300기 이상 이렇게 파괴가 됐고 육군의 헬기들도 300대 이상 예. 무인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 보면 러시아 정규군 기준 90만 정도인데 물론 이제 이것도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약 115만 명으로 늘리긴 했습니다만 네. 당초에 러시아 정규군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20% 육박하는 인적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저 주장대로라면 러시아 피해가 더 큰데요? 저건 일단 러시아 피해가 더 큰 건 맞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피해가 더 크고요. 왜냐하면 예. 우크라이나 10만여 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는데 네.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23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군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거의 40%가 그런 인적 손실이고 정리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정규군 기준으로 20% 정도의 인적 손실 육해공군 이런 합동전력까지 고려하면 거의 40% 이상의 손실이 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도 러시아 전차의 뭐 과반 이상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대략 4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전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맘먹고 대공습하면 지금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그래도 잘한다 하고 있고 뭐 무기도 주고 하고 있어서 잘은 버텼습니다만 러시아가 이렇게 장군도 바꾸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게다가 한 군 우리는 이제 한 군데만 몰빵해서 공격할 거야. 그래서 한 군데만 몰빵해서 공격하면 그걸 우크라이나가 잘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에 예. 이렇게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어떤 이런 러시아군의 춘계 대공세 가능성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 서방의 연대라는 것도 예. 약화가 되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예. 이행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러시아에는 강력한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 아주 뭐 전격적으로 유례 없는 전례 없는 미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전쟁 지역에 2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열차를 타고 키우에 5시간 체류하기 위해서 예. 방문을 한 것입니다. 들어갈 때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저도 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걱정되고 네.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재구성해 보니까 예. 굉장히 극도의 보안 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뭐 2월 20일 날 저녁 정도에 네. 폴란드로 출발할 거라고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여러 번 공지를 했는데 예. 또 우리 언론에서는 또 연막 작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연막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19일에 예. 한 새벽 4시경에 앤드루스 군 공항 기지에서 국내용 전용기를 타고 에어포스 2를 타고 이렇게 이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승했던 비행기가 이제 좀 아무래도 항속거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잉 757 이를 네. 개조한 C-32로 군용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독일 람슈타인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위해서 일부 체류를 하고 네. 다시 폴란드 제슈프 공항으로 이동할 때 네. 무선 통신을 유지하고 어떤 위성으로부터 러시아에게 식별되지 않도록 네. 이런 조치를 극도의 보안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네. 또 10시간 열차를 타고 이렇게 키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출발할 때인지 아니면 키우로 들어갈 당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또 미국은 한라인을 통해서 직동망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전격적인 키우 방문에 대해서 러시아에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소죠. 공격하지 마. 우리 들어간다. 네. 그래서 아마 충분히 러시아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자제했을 거라고 보고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또 키우는 이제 일상이 돼버렸죠. 공습 사이렌 경보가 울릴 때 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마린스키 궁 또 이렇게 근처를 같이 걸어가면서 러시아 이 전쟁을 통해서 노획한 또 탱크를 이렇게 보고 순직한 그런 장병들의 추모를 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나쁘게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을 좀 나쁘게 말하면 전황이 약간 불리하게 앞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가서 격려를 난 했다. 난 분명히 지지를 보냈어. 이런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으면 자꾸 이 프로처럼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제가 공식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얘기하고 예.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뭐 정치적 메시지이긴 하지만 예. 이런 전격적인 키이우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국제사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변함없고 그리고 확고한 지지와 지원 의사를 줬다. 네. 그건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이번에 안보 지원 패키지가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억 달러 수준인데요.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어떤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 이런 무기보다는 기존에 제공해줬던 하이마스 탄약 네. 그리고 155mm 포병 탄약 예. 때문에 어떤 대공 레이더 뭐 장갑차 이런 정도입니다. 전현숙 대통령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뭘 줘야 돼요? 뭘 F 그리고 16일 겁니다. F-16 전투기를 사오 지원하겠다라는 예. 것인데 이번 아마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간에도 예. 이런 의제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는 뭐 발표가 안 됐지만 예. 과거에도 공격용 무기는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이마스 들어가고 나삼스 들어가고 그리고 전차까지 들어가는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는 예.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어떤 F-16 지원에 기대감을 높였다. 저는 이렇게 좀 기대감을 높였다. 네, 기대감을 높였다. 그걸 만약에 줬다. 미국이 F-16을 줬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시그널을 볼 수 있다. 네. 그럼 F-16을 주면 대공습을 잘 막아낼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F-16과 우리 지난번에 주은식 소장님과도 그걸 한참 네. 토론을 했는데 네. 당장 준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전차를 지금 31대 그다음에 15대 이렇게 해서 50여 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사실 그 전차가 지원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예. 전차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병력들을 또 교육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정비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고 전차가 들어오면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이 작전 자체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차라는 게 50대, 100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그때그때 50대 쓸게요, 100대 쓸게요가 아니고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 결정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전선 전체의 상황을 놓고 우크라이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차가 들어가는 시간, 또 전차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키는 시간, 그걸 또 F-16을 또 훈련을 조종사들 훈련을 시켜야 되는 시간, 네. 또 이 전투기와 또 기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전차들과 같은 합동 전략과의 지휘 통제 통신망을 유기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맞춰야 되는 문제들, 이것이 우크라이나 또 전장망에 잘 구축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이 또 나토와 C4I 세계 지휘 통제 통신망이 잘 연동이 돼야 되는 복잡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F-16을 줄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F-16을 결정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원하는 F-16을 준다고 지금 결정하더라도 그 봄 충계 대공습을 대비하기에는 이미 늦었군요. 그러니까. 늦었습니다. 네, 늦었다고 보고 러시아도 그 취약 시간과 어떤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의 전차가 지원되기 전에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F-16을 포함한 네. 그런 무기들이 지원되기 전에 결정적 승기를 잡아서 의도하는 네. 돈바스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하기 위한 아이고야. 목표를 집중적으로 지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쟁 우크라이나 상황이 앞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매우 불리한 상황, 불리한 상황이군요.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시는 거네요. 좀 우크라이나가 물론 잘 선전을 하고 있지만 예. 역시나 자체적으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 안 갖췄느냐가 예. 앞으로 전쟁이 2, 3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 같습니다. 이런 지금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지금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오히려 많은 무기들을 지금 서방에서 혹은 폴란드가 지금 그 육상 허브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너무 그 병참선이 깁니다. 굉장히 많은 이 육상을 통해서 지금 무기가
우크라이나 끝단 동부 지역으로 남부 지역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반면에 네. 러시아는 이제 어제 푸틴 대통령도 국정 연설을 통해서 밝혔듯이 예.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육상으로 해상으로 완벽하게 기존의 러시아 영토와 연결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네. 병참선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전쟁 수행 능력을 봤을 때는 러시아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30개 국이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공고하게 무기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대등하게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춘계 대공세가 효과적으로 발휘를 해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굳건하게 점령을 합니다. 5월까지. 그럼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까? 어떻게 되게 됩니까? 돈바스를 점령을 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왜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예. 가끔 이렇게 전략 소통을 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예.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러시아인들에 대한 직무감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러시아의 의도는 굉장히 전쟁을 장기화로 가져가면서 소모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정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계속 말라 죽이는 전략 약화를 시켜가겠다. 그리고 그런 전략이에요? 그 효과가 지금 일부 통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러시아 현지에서도 일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기 북쪽부터 오데사까지 전체적으로 한 방에 단번에 공격하기는 어렵고 네. 부분 조각 집중적으로 하되 지금 벨라루스에 많은 병력을 투사시켜서 네. 우크라이나에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네. 집중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또 오데사 지역, 흑해 지역에도 자꾸 흑해 함대 세력들을 증강을 시킴으로써 해상 세력을 증강을 시킴으로써 네. 언제라도 오데사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륙작전을 펼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집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위원님,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 장군들을 계속 갈잖아요.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장군들을 막 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임명된 장군은 되게 전설적인 장군이고 이 장군을 통해서 한번 대공습을 해봐. 네가 그래서 전세를 확실히 역전시켜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러시아는 뭔가 춘기에 집중적인 포화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야 돈바스 지역이라도 너희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협상해서 이 전쟁을 끝낸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전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러시아가 이어간다는 전략이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세요. 돈바스만 점령을 하고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습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지난 9월 달에 예. 잠깐 가볼까요? 예.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입니다. 러시아가 예.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령하고 있는 4개 지역, 즉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우리로 치면 뭐 어디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런 이렇게 도단위급의 이 4개 주를 네. 자국의 영토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돈바스만 점령하고 그러면 자포리자, 헤르손은 우리 안 가지 이렇게 우리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병합을 취소하고 우크라이나를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돈바스 점령해서 영토 확보하고 예.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예. 부수적인 효과로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자포리자, 헤르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 주를 양보한다 한들 예.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신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완벽하게 러시아군을 몰아내야지 몰아내고 난 그 상태에서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다르네요.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예. 이제 서방에서도 글쎄요 그것을 용기 있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예.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지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일부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러시아가 점령한 이 지역을 인정하고 그 지역을
일종의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장한 분이 있어요. 거기 네. 또 친러시아라면서 그 지역들은 네. 어차피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길 수는 없다. 네. 그것 그 이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던 발언은 사실 미 합참의장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얘기는 러시아의 그 불 인정하고 거기서 종전 협정, 정전 협정이 아닌 예. 종전 협정, 불가침 조약, 예. 뭐 기타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과 뭐 제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인 아니냐.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지금 봐서는 당장은 뭐 돈바스 그 5월 그때도 그렇지만 당장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절대 아닌 거네요. 되게 장기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물러설 수 없고 우크라이나도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했는데 야 그럼 우리가 왜 지금까지 왜 싸웠니? 라는 내부의 여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모두가 어느 선에서 평화협정이 일종의 체결이 되는 어떤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예. 그 결과는 특정 일방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매우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제가 향후 전망을 좀 전망하기 위해서 하나 슬라이드를 다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다임이라고 해서 우리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현재 어떤 전략 상황을 평가하고 또 전망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프레임입니다. 외교적인 측면부터 하나 좀 짜져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겉으로는 평화협상 필요성을 강조를 하지만 예. 여전히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하게 1인치 이상 다 러시아군이 러시아군을 퇴각시킨 다음에 그때 평화협상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예.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연대감을 가져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당위성도 있지만 여전히 출구 전략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전쟁이 단순히 전통적 영역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뿐만 아니고 사이버 영역, 뭐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 인지전 영역, 심지어 우주 전쟁으로 이미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아,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이제 각성하고 우크라이나를 잘 이기기 위해서 최근에 특별총사령관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예. 1번 그림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 뭡니까? 1번 그림인 이게 뭐냐면 예. 러시아군이 상용 드론을 써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잘 싸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 예. 러시아가 군이 스마트폰으로 저렇게 막 예, 러시아군이 굉장히 자각을 해서 이제는 그 기존 초기에 우크라이나군 집중적으로 활용했던 상용 드론 그다음에 자폭 드론 무인기들을 예. 러시아군도 이제는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전후 분석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뭐가 부족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고 그것을 현재 작전적 수준에서 그리고 전술적 수준에서 꼼꼼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중국산 드론입니까? 근데 이게 DG 중국산입니다. 예. 지금 중국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상용 드론 보안 취약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가 살아야 되고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러시아군이 굉장히 각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박하게 네,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예. 작년에 보면은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가진 무인기가 모스크바를 지나서 뭐 엥겔스라든지 이런 지역에 무인기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략 폭격기를 파괴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한 능력과 의지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예. 언제라도 우리가 준비가 되면 크림까지 들어갈 수 있어라고 그거를 시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공격 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는. 예. 국제사회는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저께 키우를 방문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연대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고 있고요. 예. 나토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토가 확실히 달라졌고 과거에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좀 모호한 그런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군사적 정체성을 가진 조직으로 탈바꿈을 하고 예.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확장 억제를 받으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전면적으로 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물론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군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토가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보면은 동원령 선포 이후에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네.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다시 살펴보니까 예. 다시 82%의 공고한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예.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네.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상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우고 있고 언젠가 영토 회복을 할 건데 왜 우리가 굴욕적으로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할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 영토 다 회복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평화협상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출구 전략 모색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전쟁,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거고. 전쟁도 완전. 예전에 뭐 임진왜란도 그렇지만 침략한 나라가 이제 철수하는 게 사실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 상황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저 러시아의 저걸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당분간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푸틴의 지지율이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약간 죽 썼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푸틴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유지가 됩니까?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어제 네.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네. 러시아 국민은 특별군사작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예. 이 전쟁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바로 2024년 3월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개국 모두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대통령 선거가 예. 공교롭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가 네. 대통령 선거에 직결될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전쟁은 네.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 모두에게 네. 생존의 문제다. 아하.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 내년 대선 전까지는 이건 정말 거의 뭐 전력을 다해서 서로 한 치의 뭐 이제 승리를 잡기 없이. 위해서 양보 없이 뺏고 뺏기는 장기 소모전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가 언제라고요? 내년 3월입니다. 내년 그래서 3월. 내년 3월에 선거하고 아이고야. 내년 5월에 이제 취임을 하는 일정인데 네. 그렇다면 물론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미 대선 후보는 거의 지금 정해져 있고 답정론 상태에서 예. 뭐 거의 뭐 추대하는 정도의 선거가 될 텐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이제 캠페인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중요한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예. 때 정치적인 예. 일정들을 봤을 때 최소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 아이고야. 1년 이상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이요?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펀드는 완전 글렀구나. 와 지금 최근에 나온 오늘 나온 뉴스였던가요? 그 러시아가 뉴스타트라고 해서 이제 핵무기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여기서 우린 탈퇴하겠다. 미국이 너희 막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가서 친한 척하면 우리는 이거 안 지키겠다. 뭐 이렇게 선언해서 보도가 크게 됐던데 그거는. 러시아의 위협용이겠죠? 예. 아닙니까? 위협용이로 위협용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협상용 예. 그런 수단을 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네, 슬라이드 좀 네네 이렇게 제가 물음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뉴스타트 조약입니다. 예. 이 뉴스타트 조약은 지난 2010년 4월에 서명이 되었고 2011년 기준으로 7년 이내에 뭐 ICBM, SLBM 그리고 핵무기에 탑재를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발사체를 700개로 제한한다. 그리고 핵탄두를 1550개 이하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일종의 핵 군축, 군비 통제를 위한 그런 협정입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체결됐던 ABM 뭐 트레티라고 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 그리고 INF라고 하는 중거리 핵 전략 협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예. 핵 군축 비핵산을 위한 게 뉴스타트 조약입니다. 예. 사실 미국과 소련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핵 강대국으로서 나름대로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예.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을 해왔고 예. 이 분야에서만큼은
만큼은 정말 협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경쟁도 했지만 서로 우리 서로 쏘면 우리 서로 그렇죠. 죽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기 예. 위해서 나름대로 핵무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군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약들을 만들어왔고 예.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것이 뉴 스타트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을 했던 그 의미는 이거를 지금 파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것을 지금 유효하게 이 조약을 가져가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파기하는 건 아닌데 파기는 아니고요. 중단하 일시 보류하겠다. 일시 보류하겠다. 할 수도 있다 하겠다. 일시 보류해놓고 나중에 다시 재개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파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가 뉴 스타트 중단을 선언을 했는가? 예. 다름 아닌 무기 지원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계속 연내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예.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끔 도와주겠다 하니까 발끈하셨군요. 발끈한 거죠. 해서 네. 뉴스타트 조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 예. 전략적 안정이 훼손이 되고 네. 그동안에 어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핵 군축과 비확산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NPT라고 하는 네. 이 조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걸 지금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를 이렇게 열어버리겠다고 하는 위협과도 같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조약을 가지고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일종의 경고를 날리고 네. 그래도 미국이 또 이렇게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뉴 스타트 조약과 관련된 핵군축 비확산과 관련된 것은 소통을 해야 되고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미국이 이렇게 블링컨 장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뉴 스타트 중단을 통해서 미국을 좀 움직이기 위한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강제하고 지금처럼 무기 지원의 강도를 좀 약화시켜 나가기 위한 이러한 좀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파기시키겠다고 하는 본심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미국이 살짝 생각 잘해. 무기 지원하려면 생각 잘해야 된다. 이런 경고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소련 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정말 과거에 냉전 시절에 강대국으로서 협력하고 경쟁했던 애증의 DNA를 서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싸우고 협력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이거는 존속시켜야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차원에서 미국도 일부 태도 변화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 전쟁이, 카드였군요.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진짜 걱정입니다. 내년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진짜 난방비도 걱정이고 진짜 걱정되는 게 많네요. 네. 러시아 ETF도 걱정이고. 전쟁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참 불행한 일인데 푸틴도 꺾을 생각이 없고 우크라이나도 꺾을 생각이 없고 아무튼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 그 변곡점은 이번 춘계 대공습이 네. 어떻게 되느냐가 살짝의 변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수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많이 못하셔서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장군님이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네. 몇 년 선배라고 하셨죠? 그 장군님이 그때? 21년 21년 선배? 네. 무섭긴 무섭겠군요. 그래도 세대를 이렇게 네. 뛰어넘어서 네. 그런 또 토론을 격의 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장군님도 따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 연구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